청춘들 안녕하세요. 이상훈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제가 오늘 어디 나와 있느냐? 그냥 일반 가정집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집이라고 하기엔 엄청난 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왔는데요. 기대해 주세요. 자, 여기가 시크릿 베이스 핫토이 컬렉터 룸이라고 써 있습니다. 심형섭님의 방입니다.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쪽 오세요. 아, 네. 아니, 심형섭님이시고요. 스타크 인더스트리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흑 역사로 유튜브를 깔짝 했었는데, 쓴맛만 보고. 캡틴 슬라임님이세요. 아. 잠깐 여기 방에 지금 이렇게 들어왔는데, 취저네요, 취저. 아, 네. 너무 제 스타일이고, 어두운데, 네. 요거 한번 불을 켜야 될 것 같아요. 불을 켜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헤이, 클로바, 장식장 켜줘. 오! 와, 아니 진짜 약간 토니 스타크 느낌인데 여기 스타크 인더스트리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규모가 작다 보니까 가능한 거지. 상훈님처럼 큰 규모는 아니요. 아, 나도 약간 춤이었고 어? 야,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제가 사실 가지고 있는 피규어들도 많긴 한데 완전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보이는 여기가 이제 홍제 쇼케이스인 것 같은데. 네, 저도 이거 사실 이상훈 TV 보고 한번 붕이 일었었잖아요. 가정집에서는 쭈그리고 봐야 되니까 2칸이 다 죽어요. 근데 이걸 제가 생각을 못하고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데. 왜요? 저희 와이프는 사실 모르는데 장식장 높이를 얼만지를 모르고 똑같이 맞췄는데 핫토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높였어요. 핫토이 그 박스를 넣기 위해서. 그래서 장을 팔고. 아, 이걸 다시 팔고 제 일주일 만에 팔고 사야 돼요. 나처럼 사고 사고 안 팔고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훈이처럼 살아보고 싶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이상으로 지금 뭔가 돈을 들이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하나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데드풀 라인이에요? 10주년으로 이제 두 컨셉아트가 나왔었는데 맞아요. 쫓겨나가지고 스탠리한테 와서 먹고 놀고 이제 이런 컨셉으로 밑에 로건이 있는데 데드풀을 이제 가리키고 있어요. 왜냐면 연관성을 주고 싶어서. 다 생각이 있구나. 더 못 사 하고 이제 전시만 계속 바꾸게 되니까 스토리가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로건이랑 지금 로라. 네. 근데 로건 같은 경우에는 핫토이에서 안 뽑아줬어요. 여기 11사 거죠? 아닙니다. 어, 아니에요? 엄청 유명하신 여성 작가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칠한 로건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다른 분이 결혼한다고 매물을 내놔서 샀어요. 얼마입니까 이건? 머리만 핫토이 한 채. 어? 아이캐스트 한 채. 커스텀을 하다 보면은 핫토이가 최고다. 워낙 잘 뽑아주니까. 안 뽑아준 애들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비싸지죠. 로라 같은 경우에는 도색도 네네네. 이 옆에랑 지금 비교했을 때 네, 많이 차이가 나네요. 선글라스를 벗을 수가 없어요. 주머니에서도 손을 뺄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로라는 평생 이 포즈로. 상대적으로 로건은 여기 피칠갑 돼 있는 것도 네, 되게 맞습니다. 좀 좋고 아, 좀 디테일합니다. 이 친구들도 정말 안타까운 게 핫토이에서 나온 적이 없다 보니까 네네네. 방법이 없어서 비라이센스 제품들을 샀는데 사실 이런 퀄리티가 아닌데 위에 칠해주신 분께서 아, 이것도 칠을 어쩐지 너무 되게 졸린 눈이 눈동자가 이렇게 약간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분이 결혼을 하신다고. 보통 결혼하면 이거 이 취미랑 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 저는 사실 유튜브를 시작했던 이유가 결혼할 때 최대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다 그런 느낌. 동기부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어, 요거는 마크 사시비인데 또 그냥 평범한 마크 사시비가 아닌 거로 보이네요. 예, 이거 역시 고장난 마크 사시비를 사가지고 포스터를 보시면 이 포즈예요. 오, 네. 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 포즈를 한 채로 데미지를 줘서 포스터 느낌의 마크 사시비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고 헤드 같은 경우에는 마크 46에 들어가는 순정 헤드였는데 자세가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눈동자가 밑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동자를 자세에서 정면을 볼 수 있도록 리페인팅을 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밑에는 이제 매트릭스들이 또 이렇게 와이프가 펄라고 하는 라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사용 정도가 이 친구랑 아. 이제 반지의 제왕 통일성에 안 어울린다 펄라고 이제 명가로 저한테는 네? 근데 이게 애정이 들어가서 팔기가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이 친구는 이제 핫토이에서 뽑아줬어요. 네. 선글라스만 영화에 가장 비슷한 느낌으로 구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핫토이에서 또 안 뽑아줬기 때문에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도 중복 출연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레드스컬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레드스컬을 사서 어? 헤드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드스컬 레드스컬 빨간 네. 헤드 말고 네, 그 헤드에 이제 선글라스만 끼우는 거예요. 왜냐면 좀 마블을 모으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 진짜 아이디어네요. 네, 양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양산품으로 나온 양복에다가 넥타이 핀 같은 것도 팔더라고요. 선글라스 껴주니까 스미스 같다. 그리고 모피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도 아까 로라처럼 절대 선글라스를 벗을 수가 없거든요. 영화에서 이게 탁 태가 없잖아요. 네네. 피규어로
표현을 하려니까 선글라스를 썼다기보다는 눈을 가려놓는 느낌이에요. 네. 영화에서는 초록색 넥타이를 하고 있는데 한국 친구들이 뽑아줬을 때는 이게 또 보라색이어서 넥타이를 또 만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모피어스 넥타이 만들어주시고 좀 아쉬운 점은 파토에서 알약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알약을 딱 놨으면 딱 깔끔했는데 이제 놓을 게 없어서 명판. 다 명판 해놓고 막 넥타이 핀까지 신경 쓰신 거 보면 환자네요 진짜. 네 환자네요. 틈만 나면 영화를 계속 보려고 그래요. 나랑 똑같아. 나도 그런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핫토이 모으면서 처음으로 사본 한정판이었어요. 그때는 엄청 비싸게 주고 샀는데 지금은 굉장히 가격이 이제 거의 맞아요. 반토막이 났는데 수송 바이크를 사서 이게 흰색이거든요. 네온테크니까 뭔가 같이 났을 때 이미지가 맞지 않을까 해서 색칠을 했는데 이 친구가 또 나오고 또 주황색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뭔가 아이언맨 2를 이렇게 또 디오라마 표현해 주셨는데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해머드론 아닌가요? 이거 원래는 안 넣어주는 건데 이안 마포가 넣어줬어 했을 때 이제 깜빡깜빡깜빡해서 해머드론 자폭할 때 네, 베이스에다가 LED를 심어서 영화 마지막 장면을 좀 연출을 하고 싶어서 아직 사실 만들어가는 단계였어요. 아 그래요? 이게 완성품은 아닌데 살짝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삐삐 네 그게 이제 다 연출을 했을 때 그걸 맞춰서 좀 해보려고. 여기는 딱 봐도 인피니티 워 첫 장면 유형 멤버들 이건 워낙 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30만원짜리 그 선글라스 한번 나왔었잖아요. 아, 요 선글라스가 그 선글라스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양산품이고 그 선글라스 다른 친구 안 어울리더라고. 영화는 파란색인데 그 친구는 이제 색깔이 안 맞았어요. 그냥 좀 노멀한데요? 탈 부착이 돼서. 어? 자석으로? 네. 우와! 맞는 위치에 붙이면 다시 불이 들어오도록. 대박. 그럼 지금 라이트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얘를 여기에 딱 자력에 꽂으면 우와 영화에서 떼서 나중에 캡틴한테도 한번 맞아요 떼서 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살리고 싶어서 또 한 가지 딱 한 게 닥스 여기 앞머리를 붙였어요. 나 지금 나도 보고 약간 닭살 지은 도다는데 여기 신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전체를 한 게 아니라 앞에만 앞머리만 네, 왜냐면 영화에서 처음에 바람 날리잖아요. 닥스 앞머리가 흔들려요. 네. 제일 로마랑 칸이다 했는데 이야 네. 또 디테일들이 있네요. 평생 수상하고 싶어. 이거 이제 투쟁 중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순정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모를 해서 와 레골라스 진짜 비슷하다. 근데 도색 자체가 양산인데 굉장히 잘 이거도 식모 커스텀 하신 거예요 다? 네 이 친구들은 많이 나왔고 양산품 퀄리티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아라곤이 제일 우와. 성형을 많이 했어요. 전신 성형하는 친구입니다 이제. 되게 웃겼던 게 얼굴을 성형을 했는데 목하고 손이 또 색깔이 안 맞는 거예요. 옷 정도 빼고는 싹 바꾼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또 브랜드가 ACI라고 거의 안 나오는 브랜드여서 이베이에서 이제 새벽 4시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컬렉터이고 네.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스타일은 완전 달라. 제 그 커스텀한 거 있잖아요. 네. 제 헤드랑 이 손이랑 완전 달라요. 아니 저 막 이런 거 체인도 미쳤어요, 이런 거. 갈아입혀줬어요. 그럼 다 어떻게 보면 커스텀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팔 수가 없는데 와이프는 자꾸 마블과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이거는 이상훈 TV 뮤지엄에 가 있어야 딱 어울려. 위에 보시면은 앤트맨 원래 12인치 피규어인데 네. 핫토이 거 요게 이제 아이언 스튜디오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상한 우와 저 근데 아이언 스튜디오 이것만 없어요. 이것만 없으세요? 네 왜 나는 이거 저는 이것만 있어요. 진짜 너무 멋있다. 유니크한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미 명판은 앤트맨 와스프 했는데 지금 핫토이에서 3년 정도 기다린 거 같아요. 와스프 앤트맨 네. 곧 나옵니까? 네. 5월 전에는 나옵니다. 아, 5월 전에? 네. 진짜요? 항상 뭐 바뀌니까. 아이언 스튜디오의 전형적인 그 스태츄 돌격형이거든요. 그치. 그래서 했는데 보시면 뒤에 작아졌다 커지는 투명한 조개 이펙트 파츠가 너무 멋있는데요? 이거 두 개는 사야 되겠다, 진짜. 현재 여기서 지금 현재까지는 제일 탐나는 네, 커스텀 저가들보다 더 저렴한데 가성비가 착하죠. 네, 너무 좋네요. 이 친구도 가격이 올랐어요. 내가 안 산 것만 먹더라고요. 희한해요. 이거 아마 상우님 유일하게 없는 로드원일 거예요. 그냥 로드원 버전이 아니고 식모 커스텀을 하셨네요. 네, 부탁드리면서 조형모랑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이 막장 가죽을 좀 좋아해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뒤에 오딘도 식모하셨고 헬라는 아마 국내에는 저밖에 없는 걸 일단 알고 있고. 진짜요? 긴 생머리를 저렇게 조금 무섭게 내려뜨렸을 때 카리스마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로키가 그냥 양산품이다 보니까 아 로키도 식모네? 이 가죽은 다 머리를 심었어요. 어쨌든 신에 가까운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 친구를 시작을 해서 아빠도 해줘야 되고 동생도 해 줘야 될 것 같고 누나도 하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명판에다 아스가르드 집안이다. 그러네요. 우리는 식모 집안. 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왜냐면 핫토이 순정은 이마에 축구 모양이 있어요. 있어요. 식모 커스텀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조형을 파는 분이 있어가지고 6자 정도 연애하듯이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받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작가님한테 보내서 또 아래쪽은 가디언
스펀지 오브 갤럭시 네. 멤버들이 쫙 있네요. 어? 다 있어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멘티스가 있는데요. 아, 이 친구 우여곡절 많은 친구예요. 다 우여곡절이 많네요. 네. 제일 그나마 닮은 친구인데 네. 아, 브릿지가 너무 과해요. 연두한테 뭐 이렇게 묻은 거 아니에요? 제품을 받아보니까 브릿지가 이렇게 심하게 들어가 있어서 영화를 다시 봤죠. 가문한 왜 안 사셨어요? 이상훈 TV에서 보니까 퀄리티가 뭔가 예. 가문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네. 상훈 TV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희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설명서 잊어버리면 이상훈 TV 보면서 어? 나도 건전지 넌더마고 잊어버리면 내 거 찾아봐. 최고예요, 최고. 아이언맨 1을 또 해놓으셨는데 저 아이언맨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핫토이가 아니고 킹아츠 거네요. 아니, 핫토이. 어? 그래요? 네. 핫토이인데 크기가 별로 안 크네요, 생각보다. 말이 많았던 게 네. 오베디아가 가부좌를 트고 앉아있는 크기라고 사람들이 많이 놀렸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베디아 얼굴이랑 어깨가 저기에 네. 너무 크게 들어가요. 네. 동굴에서 처음으로 마크 1을 만드는 그 장면에 다 좋은데 머리통이 없네요. 네, 얼굴이 없어요. 이게 얼굴이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 메카테스트 원컷 갈아 끼우는 건 어때요? 얼굴이 좀 느낌이 달라가지고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아, 지금 찾는 중이에요. 네, 집 나간 헤드를 찾습니다. 집 나간 헤드 찾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한 칸 봤거든요, 지금. 네. 요렇게. 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부터 더 놀라운 세계로 인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양으로 그냥 이렇게 순정주의라면 그 순정을 가지고 디오라마를 만드시거든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쪽 칸부터 한번 볼까요? 네. 와, 이거 어떡합니까? 와, 상훈님이 오신다고 일단은 임시로 이제 갔다 온 거예요. 아, 저 온다고 이거를. 네네. 어휴. 전 이 장면이 극장에서 보고 와 이랬어요. 첫 휴대용 슈트잖아요. 맞아요. 아이언 대디님 커스텀을 보고 저도 해치 오픈을 진행을 했고, 사람들은 아이언맨 2가 망작이라고 하지만 저는 너무 재밌게 본 장면이 많아가지고 이제 저 위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LED랑 신모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와. 남자의 와. 생명은 머리인 것 같습니다. 머리빨이네요. 아니 지금 뭔가 포마드 이렇게 네. 약간 그 랭보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심지어 이제 이쑤시개도 있었는데 오! 잊어버렸어요. 아, 이쑤시개 한번 금방 만들지 않을까요? 네.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네, 이쑤시개 해피가 네. 이상하게 핫토이에서 전혀 안 뽑아줘서 맞아요. 그냥 제품을 샀는데 또 누구세요가 온 거예요. 선글라스를 벗을 수 없는 친구들 어떤 분이 또 커스텀을 한 게 있어가지고 약간 피부 질감은 좀 거친 면이 있는데 네, 그래도 그래도 많이 닮았네요. 페퍼 같은 경우에는 머리만 구입을 해서 숄더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땡땡이 숄더는 구할 수가 없어서 타협을 해가지고 숄더를 입고 이제 뭔가 토니를 부르는 듯한 느낌을 줬는데 롤스로이스는 못 구했나봐요. 캐딜락이네요. 네. 이거를 지금 롤스로이스로 바꿔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엠블럼하고 여기 여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차를 완전 더 잘라버릴 거예요. 이런 차를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아,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는 없어요. 이베이에 10만원 안 되는 돈으로 이게 RC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1대5 자동차는 다 RC카예요. 어린이용 RC카. 모나코 경기장에 쓰던 네, 이 포뮬러 이것도 RC카예요. 차형만 중고품이다 해서 조종기랑 주는데 조종기랑 버리고. 버리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중고면 중고수 좋지 뭐 다 데미지 할 건데. 처음에 빨간 차가 왔는데 흰색 사랑으로 색칠을 하고 만들었구나. 잘라버렸죠. 와, 요거는 어벤져스 1편 뉴욕 전투 그냥 빼박이네요. 빼박. 나 저기 택시 저거 꽂혀있는 거 보다 소름 끼쳤네요. 저 차도 역시 10만원 넘지 않는 RC카인데 페라리예요. 근데 택시로 바꾸고 페라리 택시로 휠망 아니면은 페라리인지 잘 몰라요. 택시 등도 지금 고장나서 깜빡이 네, 있는 거 뭐 지금 뒤에 테일램프도 깜빡이 있는 거 이런 거 너무 디테일하고 어벤져스 명장면 6명이 뱅글뱅글 막 도는 그 장면에 그거를 그대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토르 팔을 이식을 해가지고 성형을 했죠, 몸을. 어? 블랙 위도우도 좀 약간 다른데요? 아, 블랙 위도우 같은 경우에는 성형을 가 있어서 아직 순정해야 돼요. 약간 컬만 줬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블랙 위도우가 이러고 그게 하면은 이제 팔이 완전 몸이 못 도와주더라고요. 네. 헐크 같은 경우에도 어벤져스 1탄 버전이 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벤져스 2를 구해서 바지를 입혔어요. 진짜 이 청바지 찌빠 찌빠 또 찌빠를 또 만들어주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순정을 이제 해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스판 위에 입을 수 있도록 큰 사이즈로 제작을 해서 아, 언제든지 벗길 수 있게 네, 또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벗겨도 팔 수도 있어야 되니까 단순히 배치만 하고 돌리는 게 아니고 이 밑판 자체가 그냥 디오라마 베이스인 거예요. 시가지 건물 막 잔해들 떨어진 거랑 곳곳에 화살 꽂혀 있는 거랑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로키가 지금 밑에 있는 거 이거 밟고 있는 거 이거. 로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우주선 타고 돌아다니는 거 하면 좋겠는데 공간이 안 되니까 네. 고증파지만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서 다리에서 싸우거든요. 이 친구들이. 와. 다리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서 표지판도 그 영화에 나오는 거 똑같아요. 저 차도 이제 콘크리트에 이렇게 뭔가 닫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폭이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이 돌림판을 포기해야 되는데 와. 또 이걸 또 포기하기엔 또 약간 마블뽕이 빠질 것 같아요. 여기는
아이언맨 3입니다. 네. 혹시나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MCU 지금 시간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맞나요? 네, 피규어를 모으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이 홀로 마마였거든요. 아, 이거 아이언맨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로망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막 돌려다 보니까 마크 41이 입고 나서 이제 엉망진창이 됐을 때 보니까 네. 계단이 있더라고요. 페퍼포즈가 올라오는 이게 네. 지금 계단을 표현한 거예요. 네. 어머어머. 호로바마가 훨씬 뒤에 있고 계단이 조금 왼쪽에 있는데 또 집이 부자다 보니까 또 밑에 또 계단이 있더라고요. 더 있어요. 여기 이제 불두들 오더라고요. 최대한 영화랑 비슷하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해서 지금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마크 1 빼고는 이걸 재현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베이스에서 끝장나네요. 이 베이스가 아 다르네. 아니 근데 이 홀 오브 아머가 7채가 들어가려면 네. 이 사이즈가 제가 알기로는 131을 훌쩍 넘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1500입니다. 그쵸. 이게 장식장 사이즈가 엄청 넓구나. 장을 맞추다가 디오라마에 빠지게 된 게 이 넓은 공간을 피규어로 꽉 채우는 것보다는 연출을 하고 그렇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돼버렸죠. 너무 멋있습니다. 사실 아. 지금 지붕을 만들고 있어요. 아 왜요? 그만해. 지붕을 왜 만들어 이거. 하 정말. 여기 보시면 옆에 콘크리트 벽을 이게 네 이거 다 지금 벽을 만드셨잖아요. 네 만들어 놨는데 그 영화에 보면 위에 이렇게 파이프 같은 게 있어요. 이 호로바우 위에 그 느낌을 딱 주면은 딱 이쁠 것 같아서 메카 테스트 같은 경우도 LED가 너무 옛날 제품이어서 다시 심었어요. 약간 욕심이 났다면 여기 밑에 약간 불을 넣어가지고 좀 더 비어있는 공간을 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와 여기만 지금 돈이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아니 어디든 마찬가지겠죠. 지금 한 칸 한 칸 여러분들 지금 보물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아 진짜 저 너무 눈호강하고 있고 저도 여기까지 올 줄 몰랐죠. 진짜 내가 뿌듯해요. 와 가끔 이제 노래 틀어놓고 이걸 보고 있으면 약간 뽕이 차올라요. 스트레스 풀리고.